가수 장윤정이 후배 밀어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트롯2 박서진에게 거액의 돈을 입금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미스터트롯2에서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 탈락 전까지 꾸준히 탑5 안에 들며 무서운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데뷔는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2008년과 2011년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트로트 신동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출연한 미스터트롯2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가수 장윤정이 특정 참가자를 밀어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스터트롯2 대학부 박재영과 새빼부 영광을 밀어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글쓴이는 두 사람이 미스터트롯2, 마스터 장윤정, 김희재, 붐과 같은 초록뱀 E&M 소속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지현은 미스터트롯2 첫 등장 당시 어머니를 도와 8년 동안 목포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재 자신의 직업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단시간 오라트를 받은 박지현의 마스터 장윤정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고민할 여지없이 모두가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에 오라트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과 박지현은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현은 과거 KBS E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장윤정 직속 후배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장윤정의 애정을 듬뿍 받는 후배로 그려졌고, 버스킹 무대를 함께하며 장윤정과 김연자의 코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1차 2023년 2월 3일 장윤정 소속사 초록뱀 E&M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박지현과 영광이 초록뱀 E&M 소속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어주기 의혹이 이로써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장윤정의 공정성 논란은 인달락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보았던 미스터트롯2 참가자 박서진과 트로트계의 거물 장윤정 사이에 돈 거래가 오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서진의 가족은 아버지 박경상 씨, 어머니 김윤희 씨, 동생 박효정 씨로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에게는 2명의 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진의 형들이었는데요. 박서진의 형들은 안타깝게도 2009년 당시 49일 간격으로 한 명이 갑상선암, 또한 명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마저 자궁경부암에 걸리고 아버지 또한 당뇨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박서진은 가족을 위해서 트로트 가수의 꿈을 잠시 접고 고등학교까지 자퇴하면서 어부일을 했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과거 무명 시절 그때까지도 어머니께서 암투병으로 고생 중이셔서 집안 형편이 계속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지금은 미스터트롯2의 마스터이자 과거 함께 스타킹에 출연하기도 했던 트로트계의 대선배 장윤정과 방송 촬영 중에 만났는데 박서진의 사정을 알고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박서진은 그냥 한 말이겠거니 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고 했는데 방송 작가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낸 장윤정이 실제로 치료비를 입금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비 걱정을 덜고 어머니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은 어머니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서진은 가수 데뷔 전에는 길거리 공연을 자주 다니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였고 인간극장에 출연했을 당시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라디오에 출연하여 장원을 하는 등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아침마당 출연 당시의 가수 선배 중 하나가 전화로 너는 못생겼고 집안에 돈도 없으니 가수의 꿈을 포기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잡혀있던 행사가 돌연 취소된 적이 있는데 행사 관계자분께 전달받기를 어느 가수 중 하나가 박서진 같이 급 떨어지는 가수랑 같은 무대를 살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박서진은 무명의 서름을 딛고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2018년도에 콘서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티켓의 판매는 단 10분 만에 완판 매진을 하는 기록을 세우며 대세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아이돌이 많이 출연하는 뮤직뱅크의 미러미러로 음악 방송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고 2020년 아이돌 육상대회에는 초청 가수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력 있는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부르의 명곡 프로그램에 가수 선배인 홍경민과 함께 출연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박서진이 대세라고 느꼈던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는 나는 트로트 가수다를 빼놓을 수 없는데 조항조, 김용임, 박구윤, 금잔디 등과 함께 출연하며 트로트 대세임을 제대로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무명 꼬리표를 벗어 던지고 대세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행사비도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과거 KBS 해피투게더사에 출연한 박서진은 자신의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재지변만 없다면 한 달에 행사가 무려 60에서 70개 정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하루에 최소 3개는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예전에는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저렴한 가격이라도 가고 심지어 공짜로도 무대에 오르곤 하였는데 현재는 행사비가 10배 정도 상승했다고 말해 출연진들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개그맨 허경환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어떤 느낌이고 돈 관리는 누가 하냐 물었는데 이에 박서진은 자신이 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한편 박서진은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2 본선 2차전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현재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약 7개월 만에 단독 콘서트 소식에 그간 박서진의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2만여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순식간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박서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화려하고 역동적인 장구 퍼포먼스를 비롯해 공연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굴 신나는 댄스 무대로 감춰둔 춤 실력까지 공개하며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